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둔 아버지 이형옥입니다. 저는 엄마 서혜경입니다. 3살박이 아이가 아무 판단도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몸짓만 가져 있는 거죠. 에너지만 넘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성 행동, 기물 파손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는데 얘는 점점 청량이 돼가고 강골화되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갭이 생기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합니다. 절대 우리 석경이가 여기 집에 있을 때도 제가 어떻게 이겨볼 수가 없어요. 엄마는 질질 끌려다닙니다. 절대 사회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결코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 같습니다. 그걸로 지금 이거 다 뜯었다가 몰래 끼워놨어요. 지금 한쪽은 아예 없어요. 이것도 자체를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래서 이런 데 보세요. 이런 거 다 막 몰딩을 손으로 쫙 뜯어버렸네. 이거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파손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새로 세팅을 하자니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민등록증까지 가위로 오려버리고 카드 같은 거. 그래서 생각한 끝에 철제에 그 가구를 구입하게 됐고, 열쇠를 채움으로써 거기다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게 됐고, 또 심지어는 그 부엌에서 쓰는 양념 종류까지도 아이가 엎어버리고 또 막 붓고 설탕 같은 것은 타서 막 먹어버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그 철제 속에 넣어놓고 요리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열쇠를 끌고 가서 또 꺼내와서 하고 하는 그런 정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수영 뭐 안 한 거 없이 정말 모든 월급, 모든 돈을 다 부을 정도로 그에게 신경을 썼지만 크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가 않아서 1년을 더 이렇게 유예를 시켜가지고 9살 때 초등학교를 그래도 특수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도, 그 특수학급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그렇게 더 심한 게 드러나서 제가 안절부절하면서 1년간을 스쿨버스를 같이 타고 다녔습니다. 이해를 받아줄 곳이 없었어요. 참 많이도 헤매고 찾아다니고 뭔가 좀 분리돼서 생활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1박 2일로 집에 오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너무 많은 사고를 치고 문제 행동을 하고 파손을 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든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는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었죠. 차에서 뛰어내려버렸어요. 오는 차에서. 활동보조 선생님이 데리고 올 때도 뛰어내려버렸고, 8차선 그 올산도 그 앞, 신세계 앞에서 차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도 정말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었고, 그리고 집에서도 너무나 왕성하게 막 대리석을 들어서 깨고 할 때 그때 발달지원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절규했어요. 정말 우리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나라한테 말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거기 가서 적응을 잘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그 두려움이 많이 지금은 사그라진 것 같고, 참 마음 한편이 너무나도 좀 행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뭘 써놓으신 건가요? 아, 제가 이제 석균이가 지원주택에 이제 가게 되면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하고 똑같으니까 걔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부탁에 이렇게 석균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더 수월할 거예요 하는 식의 어떤 글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바꾸라. 원래 불체가 안 받아요.